이시종 지사가 연일 지역대표용 상환제 개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커지는 불균형 상황에 지역 존립과 국가 발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제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대표용 상원제가 내년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상원제 도입을 건의했고 지난 3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의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지켜줄 보루가 국회에 현재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보루가 되는 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지사가 상원제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비례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전체 의석의 56%를 차지합니다. 강원도 철원과 횡성 선거구는 5개 기초단체를 합쳐 국회의원 1명을 뽑는 반면 서울 강남구를 대표하는 의원은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인구 비례로 의원을 뽑다 보니 사업과 정책에서 비수도권은 언제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경우 정치력에서 만년 열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GDP 기준 상위 15개 국가 가운데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양원제는 2000년대 초 시민단체가 처음 제기한 이래 고 노무현 대통령과 역대 대선 후보들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이 지방분권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공약으로 요구하고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으로 정치력까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어할 양원제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